위안부 할머니를 돕겠다던 기부금을 제대로 쓴 게 맞는지 부실 회계 의혹 등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오후 시작된 사무실 압수수색이 밤새 계속되다가 2시간 전쯤에야 마무리됐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기억연대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늘 새벽 5시 반쯤 마무리됐습니다. 시간이 혹시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어떻게 돼요? 검찰은 정의연 사무실에서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업의 회계 및 각종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연에 대해선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후원금 관련 의혹을 제기한 뒤 최소 10건에 달하는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의연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당선인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 서부지검에 배당된 지 엿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정의연에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부금과 후원금을 윤 당선인 등이 따로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와 윤 당선인이 안성 쉼터를 시가보다 비싸게 사거나 헐값에 팔아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입니다. 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회계 부정 의혹은 횡령 혐의, 안성 쉼터 의혹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과 정의연 측은 일부 회계 오류는 인정하면서도 횡령이나 배임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